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. 이어서 고향 무정이라는 곡 이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향무정이라는 곡이었고요. 자, 이어서 시계바늘이라는 곡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곡입니다. 바닷가에서, 네, 이어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가에서라는 곡 들려주셨습니다. 잠시 숨 좀 고르세요.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드시죠? 네. 계속 이렇게 연주에 이어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. 자,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주 나올 때 얼마나 원래 공연하시면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고 박수도 잘 보내주시니까 연주하시더라도 계속 이렇게 웃으시면서 예, 함께 하시면서 더 덜 떠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공연 보여드리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. 자, 오늘 곡을 몇 곡 준비했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곡 준비해 주셨습니다. 아까 전에 나온 팀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?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춘 곡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더 두 배, 세 배는 힘드셨을 겁니다. 예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좀 들으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좀 좋으세요? 좋으시면은 예, 저희 하늘소 예,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하늘소 치면은 제가 저번에 문화흥신소에서 제가 이번 공연 말고도 제가 한번 뵀었거든요. 하실 때마다 또 새로운 곡들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연주를 하시고 공연도 많이 다니시지만 연주도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연습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주하시고 이게 모든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니까 예, 모두가 이렇게 힐링이 되고 그런 예, 멋진 공연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다음 공연, 예, 다음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방금이 바닷가에서라는 곡이었죠. 이번 곡은 어느 누가 들어도 예, 공감할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? 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께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다 함께 육성으로 한번 불러보면서 하겠습니다. 시작!
네,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일소의 아주 멋진 곡이었습니다. 네. 앵콜이요? 앵콜 말씀하시는 거세요? 아, 앵콜이요. 마지막 곡이긴 하지만, 앵콜,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앵콜 괜찮으신가요? 괜찮으시대요. 아, 여러분, 이거 절대 싼 거 아닙니다. 예, 앵콜 곡도 올렸는데, 예, 준비를 일단 지금 하고 계십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러면은 앵콜 곡까지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 들으시니까, 우리 어머님들 모든 춤이 똑같으세요. 자, 여기서 떼창하고 계신 거. 아,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. 예, 앵콜을 외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, 그러면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자,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일소, 네, 아주 멋진 공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